대설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설로니까 후서 한장 반짜리. 자, 대설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점점 더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박해가 심각해지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종말의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먹고 노는 인간들이 자꾸 생겼고, 뭐, 언제 예수님 오냐? 자꾸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대설로니까 후서입니다. 자, 1장 1절. 바울과 실로와나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까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자, 또 믿음과 사랑 이야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당연함은 왜 감사합니까? 감사의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대선론니까 좀서 소론과 좀 비슷하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이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죠. 박해와 환란의 환난과 이로 인한 고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죠. 이것 자체가 어,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고 종말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구원. 종말의 시, 종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표가 바로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내 이거라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자, 아까 제가 했던 그말이죠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제림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인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재림과 종말, 종말론적 영광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2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 이제 종말에 대한 본론적인 이야기인데, 특별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꽤 심각했거든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 들어온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먼저 신격화하는 일들이 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런 징조들이 있기도 전에 너희들이 먼저 뭐 재림 이 왔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자, 사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냐. 신격화하는 일. 근데 그런 신격화하는 일이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많이 있었죠. 어, 로마 시대 때도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일,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이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떠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이는 그들의 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말을 정리하면, 그 이제 너희들이 이제 막그 멸망의 날이 막 가까이 왔다, 막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그보다 먼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어, 배교하는 일이 먼저. 미혹하는 일과 배교하는 일이 먼저 심각하게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징조들이 있고 난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제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이것도 이것 자체가 뭐 하나의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12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결국 뭐냐 하면 그 재림의 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가 그러니까 대살로리가 전수에 얘기했던 그 포인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 이런 것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거 중요한 거지 뭐 언제 주의 날이 이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3절 13절부터 3장 5절까지 이제 바울이 기도,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제 진리와 믿음, 전통을 지키라고 하죠.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말과 너, 너는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3장 1,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다시 또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다시 기도합니다. 주는 미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6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래서 계속 이 잘못된 가르침, 뭐 이단적인 내용, 종,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하니 너희가 너희 우리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거하고 에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 이를 본받게 하려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 같은 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그러니까, 6절과 14, 15절, 앞과 뒤에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사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같이 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6에서 18절, 끝인사를 하고, 오늘, 총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바울은 친필라 문화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